저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?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, 초혼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그런 특별한 곤충을 준비했는데요.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. 많이 못 들어보셨을 종류인데 아닌가. 어쨌든 이렇게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, 분명히. 일단은 여기 이 통에 있는 게 쟤인데 아래쪽에서도 잘 보이지는 않네요. 어쨌든 가부박힌이다. 가부박힌이라는 그런 바퀴벌레 일종이에요. 근데 이건 좀 저희가 보기가 힘든 거죠. 힘든 건데 제가 이거 전에 영상을 찍으러 산에 올라왔었어요. 되게 보산지대였죠? 근데 이제 도끼질을 딱 했어요. 도끼질을 했는데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. 와,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가오파키네? 이게 여기서 나오나? 이게 좀 찾기 그렇게 쉬운 종류가 아니거든요, 이게. 그래가지고 제가 신기해서 한번 들고 와봤죠. 사실 채집 영상도 찍으려고 했는데 그걸 못 찍어서 되게 아쉬웠어요. 다음번에는 한번 채집 영상을 찍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딱 보시고 징그럽다 하시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텐데 일단은 가오바퀴벌레는 일반 바퀴벌레와 진짜 다른 거예요. 다르고 이제 또 더욱 깨끗하고요. 먹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깨끗하고 그리고 더욱 신기한 그런 동물입니다. 그리고 가오바퀴는 주로 이제 고산지대에서 많이 서식을 하고요. 이게 또 썩은 나무를 주로 먹이로 하는데 썩은 나무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썩은 나무 안에 있는 원생 생물을 이제 자기의 먹이로 해가지고 뱃속에서 키우는 거죠. 키워가지고 그 원생 생물이 이제 분해를 하면 그거를 또 이제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갑니다. 그리고 이제 성체가 되기까지는 이제 한 4, 5년 정도 걸리고요. 진짜 오래 걸리죠. 그리고 3년 동안 성체로 삽니다. 그 이후에. 그러고 이제 이 친구들은 흔히 말하는 이제 수유행위를 좋아하는데요. 이게 성체 암컷에게 이렇게 옴 파인 부분이 있어요. 옴이 좀 파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액체가 나옵니다. 특이한 액체가 나오는데 새끼들이 그걸 먹어요. 그 안에는 이제 항체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 호르몬, 성장을 이렇게 좀 촉진시켜주는 거, 그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좀 유체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이 개체들은 이제 한번 부부가 만나면 이제 계획적으로 임신하고 또 이게 다 계획적으로 한대요. 진짜 계획적으로 하는데요. 포유류만큼 진짜 똑똑한 것 같습니다, 이 친구들. 일단은 제가 성체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성체가 아쉽게도 채집의 여파여서인지 죽어버려가지고 제가 유체라도 일단은 세팅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세팅하러 한번 가보시죠. 일단 사육장 세팅에 필요한 것들은 되게 간단해요. 이렇게 키울 수 있는 통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코코피드. 제가 뭐 바닥재는 여러가지 뭐 톱밥 코코피트 이런거 뭐 고민을 해봤는데 코코피트가 왠지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코코피트로 결정을 했고요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 먹이가 되는 이렇게 썩은 나무. 제가 썩은 나무들 몇 개 좀 쪼개왔는데 이걸로 될지 모르겠네요. 일단은 제가 나중에 더 키워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혹시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곤충 젤리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. 곤충 젤리.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죠. 개체. 개체가 안에 들어있습니다. 저도 가오바퀴 이렇게 세팅은 처음이라서 잘은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사육하면서 조금씩 습득해 가야 될 듯 하네요. 자, 이렇게 여기 통이 있는데요. 이곳에 일단 톱밥이나 코코피트를 이제 적당히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많이는 말고 살짝 이제 바닥을 좀 채울 정도?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요. 한 이 정도. 이 정도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세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들의 먹이가 되죠. 썩은 나무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. 나중에 제가 이걸 좀 안 먹다 보면 나중에 이게 또 안 먹는 것 같으면 제가 좀 큰 통나무를 주워와서 이제 거기다가 좀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곤충 젤리를 좀 먹을 수도 있으니까 곤충 젤리도 넣어주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따서 여기다 한 편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제 개체가 들어가야 되는데요. 개체를 그 전에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. 오. 자,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. 일단 성체부터 좀 보여드릴게요. 제가 아쉽게도 성체가 죽어버려가지고. 자, 성체입니다. 이게 성체인데 지금 아쉽게도 죽어버렸어요, 성체가. 이게 채집 여파가 좀 큰 것 같네요. 온도 변화도 좀 있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, 성체는.
되게 해외에 있는 로치 있죠. 로치라는 그런 바퀴벌레가 있는데 해외 로치와 되게 가까운 근현종 같습니다. 되게 로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. 오, 그리고 뭐 이 친구는 날개가 일단 퇴화한 것 같아요. 날개가 없는 거 보니까 퇴화를 했고 그리고 되게 딱딱합니다. 겉에 부분이 자,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자 이렇게. 그리고 유체들은 여기서 좀 붉은빛이 나고요. 그리고 좀 조그만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. 진짜 생김새는 거의 비슷해요. 근데 색깔만 좀 다르고요. 자 일단 부어주도록 할게요 이제. 자 이렇게 저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. 바로 이제 애들이 숨을 곳을 찾아서 이제 계속 숨을 겁니다. 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세팅을 끝냈고요. 다른 곤충들하고 이제 크게 다른 점이 이거죠. 이 친구는 나무를 먹는다. 성체가 돼도 나무를 먹고요.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지금 알려진 거는 그래요. 인터넷 상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그렇더라고요. 이게 또 연구가 많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. 제가 이게 사육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사육 그런 방법이 많이 안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이렇게 가오바퀴 유체의 세팅을 좀 끝냈는데요. 이제 제가 이걸 좀 기르면서 한 성체까지 진짜 4-5년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이거 길러볼 수가 있겠죠? 길러보면서 여러분들께 중간중간 이제 어떠한 특징이 좀 다른지 근황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 더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자 그럼 안녕.